저희 교회에 송정숙 권사라고 있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송정숙 권사가 인기가 좋네. 네네. 그 남편도 송씨예요. 남편은 지금 장로님 부인은 권사 됐는데 저희 교회 비닐하우스 칠 때부터 왔어요. 35년 전에. 그렇게 오게 된 것은 남편이 그 공수부대 하사관이었는데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땅에 접지를 잘못해가지고 발목이 굳어버렸어요. 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와서 안수받고 발목이 펴졌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키가 크잖아요. 디스크로 세 발짝 가다가 길에서 주저앉아. 그런데다가 유방암이 재발했어. 유방암 재발로 그냥 그 당시에 인하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준비하는데 부인이 울어. 무섭다고 수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발목을 치료한 그 믿음 있잖아요. 부인을 업고 수술 직전에 탈출해서 병원에서 환자 보고 입은 채로 업고 교회로 왔어요. 지금까지 건강해요. 몸 찬양도 하고 나름 헌신 잘해요. 디도 회장도 하면서. 근데 이 남편이 진짜 용감한 군인인 것은 틀림없어요.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그 미군이 수류탄을 앞으로 던진다는 게 뒤로 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무반에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폭삭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송인천 장로님, 그때는 성도죠, 이 집사님이었는데 끌어안았어. 강제구 소령처럼 죽어버렸으면 대의가 소령으로 하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대단한 영웅이 됐을 텐데 더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 살았어. 우리 한국에서는 뉴스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미국까지 가서 훈장 받고 미국에서 그 계급장 훈장 다 받고 왔어요. 그 저 포상 받고. 그래 미국에서 갔다 와가지고 그 미국에서 받아온 돈 있잖아요. 포상금으로 받아온 돈이 지금 돈으로 치면 몇천만 원 될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큰 돈을 생전 처음 만졌대요. 이 부부가 고민을 한 거야.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야, 우리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축복기도 받자. 두 사람 결론이.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가져온 거야. 내가 감동이 됐을까? 하나도 안 됐을까? 피 같은 돈이잖아, 피 같은.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축복기도를 했어요. 축복기도를 하고 나서 축하해. 왜? 이런 축복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 미리 축하할 수 있잖아요. 네. 축하해.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좋은 장막을 주실 거야. 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마을 해관 옆에 사는데 노인정 수입 올리려고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집을 지었어요. 거기서 군인 가족이 사는데 남편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막 줄넘기하고 아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동네 굿이야. 동네에서 가장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장 잘 보이는 거. 해관 옆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가보니까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지어놓으니까 여름에는 더워. 겨울에는 추워. 계단은 없던 계단을 철계단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가파러. 늘 마음이 안쓰러워. 야, 이런 곳에 살다니. 좋은 장막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가정을 향한 바람이 있잖아, 제가.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은 장막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해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지.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이 이렇게 나오는 소리는 타이어 빵꾸 나는 소리야. 보니까 부인 입에서 나와. 이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신세 한탄식으로 하는 말이 남편 상사 월급 타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활비 대드리고 애 둘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 둘 학비 보내고 애들 둘 학비 그리고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림을 해서 6년 동안 적금을 들었대. 그러면 적금을 많이 들었겠어? 조금 들었겠어? 조금. 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대드리고 군인 월급 타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더 적금을 들면 지금 6년째 들었다고? 집을 살까 말까래. 그래서 내가 살까는 뭐고 말까는 뭐요 그랬어요. 20년 앞으로 그 조시로 적금을 들면 조만한 집이라도 살만한 돈이 모아지는데 문제는 20년 뒤에 집값이 그대로 있겠냐 이거야. 맞아 틀려? 거기까지 계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금년에 집이 생기냐. 안 믿어지니까 피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돈 있잖아요, 포상금 손도 안 대고 가져온 돈을 이렇게 밀었어. 그 사람들 앞으로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면 몇 년은 앞당겨지겠네? 그래 안 그래요? 나도 계산 잘하지. 이거 가지고 가. 믿지도 않으려면서 뭐하러 기도받으러 오냐고. 이거 가지고 와서 집 사는데 버텨라고. 저는 급한 약속이 있었어요. 집을 나와서 5시간 만에 집으로 갔어요. 밤 늦은 시간에. 우리가 교육관 4층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그 당시. 늦은 시간에 갔더니 안 가고 두 분이 불도 안 켠 집에서 울고 있어. 불을 켜고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막 시꺼멍둥이가 내려와가지고. 이해가 돼요? 세상에 가니까 울고 있는 거야 둘이. 뭐요? 아직까지 집에 안 가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회개했대. 네. 믿을 테니 다시 기도해달라. 남편은 말 수가 없어. 원래가 부인이 대변자야. 또 내가 워낙 착해. 다시 기도해서 보냈어요. 네. 여러분 그 해에 제가 기도하고 석 달 지났는데 그 해에 국방부하고 군인 공제회라는 기관하고 합작으로 하사관들 사기를 올려준다고 아파트 한 채를 추첨해 갖고 주었는데 누가 됐을까? 둘이 송씨라 내가 아리송송 부부라고 그랬대. 의정부가 군사도시래요. 그것도 브랜드 있는 민간 아파트 업자가 지은 건데 워낙 크고 너무 좋은 집이 추첨에 생겼는데 아, 네. 집만 생긴 게 아니라 제주도 항공, 숙박, 여행권을 나왔는데 부부에게 자기네는 가난해서 신혼여행도 못 가봤대. 제주도 한 주간 갔다 오면서 나름 크게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열쇠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고맙다고 가지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지났어요. 그 당시에 그 집 잘 있어요? 내 말이 그 집 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갔다 오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안 갔대 자기는. 아니 너무 좋은데 왜 안 가봤어? 그랬더니 가서 너무 좋으면 이사 갈 마음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서 남편한테 얼른 세주고 광주에다 대신 마련하라고 그랬대. 이 동네 여자 같은 벌써 이사 갔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산하면 기적이 없어. 아멘. 계산. 지금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 지금 가룟 유다 시리즈로 2탄이야, 2탄.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는 자존심이고. 맞죠? 두 번째는 계산. 계산. 저는 계산기라고 얘기해요. 계산기. 계산. 여러분, 어떤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 줄도 모르고 감탄했어. 우와, 저 여자가 주를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 계산부터 했어. 여자야, 이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몇 사람이나 돕는지 아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벌써 계산기가, 주판이 벌써 탁탁탁 튕겨나가는 거야. 계산하면 예수 못 믿어요. 아멘. 생활비 뻔해, 월급 뻔해, 들어놓고 뻔해. 어떻게 11조하고 감사하고 건축원금하고. 나가 죽어야 돼. 계산하면 해답이 안 나와. 아멘. 계산하면 기적이 없어.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긴 하냐고. 어떤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다. 이 사람 도움을 얼마나 돕냐고 가룟 유다 계산했는데, 계산 한번 보자고.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명 맞죠? 아멘. 남녀노소 합하면 최하 2만명은 된다고 추산하는데, 그 2만명을 먹이려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그때 돈으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결론이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 돈을 팔아 300데나리온 받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몇 명 먹일 돈이요? 3만 명 먹일 돈이잖아. 그냥 3만 명을 갈비탕 한 그릇만 사준다. 여러분, 요새 갈비탕 얼마지? 그냥 만 원으로 잘라. 갈비탕 하나씩만 사줘도 3억이에요, 3억. 적은 돈은 절대 아니야. 그 계산은 누가 했어? 가룟 유다가 했어. 옆에 사람 보고 물어, 너 언제까지 계산할래?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랬어. 아니, 장사 준비하려면 세마포 사고 관 사고 그 돈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이건 정말 위대한 최고의 칭찬이야. 이 사람이 내 장사를 준비했다, 이 말은 이렇게 헌신하는 여인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아멘. 기꺼이 내가 너희를 죽겠다는, 아멘. 선포야, 선포. 아멘. 감동. 이런 헌신을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 아멘. 내 장사를 준비했다는 뜻이야. 죽음을 결심했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를 짓는데 갈등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헌신을 앞에서 장사를 결심했다. 멋있는 최고의 극찬이잖아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 나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산하면 기적도 축복도 물 건너가. 마음에 가득한 무심을 내시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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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희 교회에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 교회 금씨가 있었고 은씨가 있었다고. 금집사, 은집사. 금씨는 남의 회사 기계를 고쳐주러 다니는 사람이고 어렵게 살았어. 은씨는 삼성의 수석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연봉이 몇 억 됐어. 이 사람은 좋은 별장 같은 집에 살았고 이분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딸이 우리 둘째 딸하고 유치원 같이 다닌 거기 그것으로 이제 전도가 돼갖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그 당시 그 시절에 교회를 처음 이렇게 지는데 삼성연구원 수석연구원인 이분은 1급 기능사 자격증이 24개야 몇 개? 24개. 어떻게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아. 건축기사 1급 기능사 자격증은 그 당시에 빌러만 줘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았어. 그리고 선박 무슨 저반 기술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20명밖에 없대. 이 자격증 가진 사람 외국에서 큰 배가 오면 그 배를 안전하게 이렇게 유도해서 대기 하는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을 가지면 그 당시 한 달에 2천만 원은 번대. 그 당시 돈으로 지금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분이 취미로 자격증을 따서 지금 그걸 써먹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놀고도 평생 먹을 사람 같아. 굉장한 능력자예요. 그런데 금씨 은씨가 소풍을 갔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밥을 먹으니까 누가 또 지나가면서 금은 목사님은 철이네. 기분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분들이 섬겼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은씨가 그때 조립식으로 짓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조립식. 지금도 괜찮은데 뭘 또 교회를 짓냐.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조립식으로 두고 있냐, 정식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금씨가 기왕이 질 거 빨간 벽돌로 짓죠. 40년 전에는 빨간 벽돌이 대세야. 요새는 촌스럽지만 빨간 벽돌로 잘 짓자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벽돌하고 철근을 다 되겠대. 그 금씨가. 그런데 은씨는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얼굴이 굳어져가고 일어나서 나갔어. 기적 있어.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 은씨는 나가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금씨는 자기 집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중고로 쳐서 바치고 옷장 속에 옷까지도 다 진짜 빨개 벗고 다 바치고 돼지 저금통장까지 분당에 아파트 청약 통장 980만 원 들어있는 거 뭐 네 개 통장 다 바치고 처갓집에서 500만 원 구워다가 새로 들어갔어. 사글쓸. 그래 진짜 뻘개 보고 다 바친 금씨 하나도 안 바치고 가버린 은씨. 참 하나님이 1급 기능사 자격증 24개를 가진 그 사람이 쫄딱 망해서 비닐하우스 속에 살았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많은 자격증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비닐 하우스 속에 사냐고. 그런데 싸그리 받쳐버린 금신은 우리게 지금 금장로잖아. 하나님이 다 그 발포지 업계 기업은 1인 기업이 됐다고. 제가 남양주 새별교회 집회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금용수 장로 있죠? 있다고. 우리 분야에서 1인 기업이에요. 그러더라고. 난 몰랐어. 하나님이 탄탄하게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도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세워가잖아. 지금도 예배 끝나면 청소하고 가. 뺏기지 않잖아. 몇십 년 동안. 왜? 그게 축복인 걸 아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면 예수를 못 믿어.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건데.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만 내 거지. 내 게 뭐가 있냐고. 꼭꼭 싸매도 다 나가. 착각하지 마.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 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계산하면 기적은 물 건너가. 제발.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가 아니다. 아멘. 다른 것 다 잘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인색해. 쩔쩔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무개념이야. 무조건 드리고 봐.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부자 돼. 아멘. 그 신기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물어. 너 언제까지 계산하고 살래? 계산기 두드리고 예수 믿으면 11조 못한다니까. 주일 성수하면 굶어 죽는지 안다니까. 이런 사람 거추한 거 목돈 한 번도 못해요. 평생. 그러니까 다 마귀한테 뺏기고 살아. 아멘. 기적과 축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다고. 이게 안타까워. 저는 서울 금난 감리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거기서 자랐어요. 그 사형제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만모수 교회의 원조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 형제들이 강단에 서시면은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어려울 때 심어서 우리가 부자 됐다. 우리 부모가 심어서 잘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시게면 다 울어. 실제로 울릴 정도로 아픈 사건 속에서도 드려진 사건을 간증을 해.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교회 가면 패. 네 앱이 여기 있는데 왜 교회 가서 남의 앱이 부르냐고. 몰래 숨어서 교회를 다니던 제가 김홍도 목사님한테 따졌어. 목사님. 목사님은 부모가 심어서 잘 됐는데 우리 부모는 귀신한테만 심었지 하나님께 심은 게 없다. 목사님은 부모 때문에 잘 됐는데 나는 부모 때문에 잘 될 수 없는 거냐고.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그랬더니 그 어른이 피식 웃으시면서 너라도 심어라. 아멘.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네 대에 거둔다. 아멘.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아멘. 절대로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아멘. 심어야 거둔다. 아멘.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네 대에 거둘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제 삶에 있어서 복음이었어.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는 복음.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빈다고. 사람이 가난을 떨치고 어둠을 벗어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신문팔이부터 시작해서 신문돌 서울역 앞에 가서 왜? 헌금하려고.
제가 중학교 때 30만 원 헌금 작정했어요. 얼마? 말이 그렇지 30만 원 헌금하려고 서울역에서 신문 봉 만리동 고개 위에 광명인쇄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문을 넣기 시작해서 서부역, 그 당시에는 서부역이 있었어요. 그 옆에 또 철도청, 그 다음에 나와서 서울역 앞으로 해서 지하도 건너서 남대문로 소공동까지 제 구역입니다. 신문을 놓고 다니는데 삿다 밑에 넣다가 피가 나고 그때 돈으로 2,700원 받았는데 30만 원을 어떻게 헌금해? 그때 30만 원이면 지금 3천만 원도 더 되는 돈입니다. 아멘. 어린 학생이 그거 심리라고 투잡을 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려면 정말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은 그때 심었다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어요. 오, 주여. 가론유다 계산하는 근성이 있어, 계산.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계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계산하는 끼가 있어. 모든 거 계산부터 해요.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